안녕하십니까. 아, 정근호 안녕하십니까 해봐.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또 따라해. 지금부터. 지금부터.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양떼목장에서. 네,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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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잘했어요. 네, 여기가. 대관령 양떼목장입니다. 구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쪽에는 풍력발전기도 보이고, 양떼가 노는 모습을 화면을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 조금 흐트러지네 사진이. 저 끝에 양떼가 모여서 놀고, 이렇게 양떼 목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와, 저 위에 정상까지 산책로가 쫙 연결되어 있고, 이 중간중간 그늘 밑에마다 의자들이 있어서 앉아서 쉬기도 좋습니다. 우리 손자도 지금 유튜브 하는 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쪽에 하늘 최고의 풍경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진짜 쪽빛 하늘,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이, 우와, 멋집니다. 멋져. 음악도 잔잔하게 나오고, 제 오늘 한 가지 흠은 예초기로 풀 깎는 소리가 꽤 들립니다. 예, 양떼들은 이제 풀 이삭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억세서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친 풀들만 기계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파릇파릇하게 새 풀이 나면 부드러운 풀을 양들이 먹겠죠. 네, 이렇게 해서 초원도 좋지만 하늘이 더 좋습니다. 하늘, 와, 하늘 너무 깨끗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처음 양떼 목장을, 대관령 목장을 와봤는데 너무 좋아서 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하고 이 좋은 장면을 같이 구경하려고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대관령 삼양목장 쪽으로 또 가서 또 좋은 장면이 있으면 또 올려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스피커를 설치해 놔서 또 음악이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나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모습.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구경 오셨네요. 왜 우리 근우? 근우 할아버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거기 뭐야, 대관령 양떼목장? 그 입장권? 아, 그래, 맞았어. 예, 입장권은 1인당 5,000원씩입니다. 1인당 5,000원씩인데, 빨리 갈까? 어린아이들은 만 4세 미만은, 예, 무료라고 합니다. 아, 참, 너무 좋고, 이런 모습 찍어놓고 오랫동안 좀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 공기도 시원하고, 지금 7월달에 이 대피 밑에 밑인데도 불구하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그 자체입니다. 산들산들 바람이 불고 우린 또 와이프 생일을 맞아서 모처럼 만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강원도 여행을 왔는데, 딸내미하고 손자 데리고 왔는데 너무 행복한 여행입니다. 네, 대관령 양떼 목장에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안녕.